고장난 32인치 LED 모니터. 과연 유튜브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문방구 아들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고장난 32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께서 당근마켓으로 모니터를 구입하셨는데 한 두 번 정도 사용한 뒤에 갑자기 모니터에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도 안 나오고 전원 표시등 램프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고민 끝에 버리려 하시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왕에 버릴 거면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한번 고쳐서 사용해 보겠다라고 말하였더니 흔쾌히 공짜로 모니터를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모니터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보아서 아마 어댑터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님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되었나 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적에는 우리 집에 안 쓰는 어댑터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어댑터가 고장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손쉽게 고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모니터를 마주하고 보니 어댑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는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AC 파워 케이블을 사용하는 모니터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모니터 내부에 어댑터가 들어있어서 그 내부의 어댑터가 고장난 것으로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려 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쉽게 고칠 수 있으리란 저희 생각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고 모니터를 보자마자 머리가 띵하였습니다. 내부 고장인 모니터이기 때문에 고치려 한다면 꽤 고생할 거란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였기 때문에 절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넓은 화면에 평평한 기존 모니터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굴곡이 있는 커브드 모니터는 마치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곡선을 보는 듯 하였고 대충 인터넷으로 그 모니터 모델명을 검색해 본 결과 이 모니터 제품은 2017년에 출시된 것으로 보였고 중고나라에서 약 3년 전인 2021년도에 중고거래로 10만원에 거래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 후인 현재 2024년이라고 한다면 이 모니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략 4만원 또는 5만원 정도에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고가의 물건이었기에 항상 평평한 싸구려 모니터를 사용했던 저에게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물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니터를 구르마에 실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이틀 동안 유튜브에 모니터 전원 고장 고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았고 각종 수리 업체 사장님들이 테스터기를 직접 사용해 고장 확인 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영상들과 이러한 분들이 알려주는 지식 영상을 따라서 고쳐보는 일반인 분들이 영상 수십 개를 천천히 시청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할지에 대해
몇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튜브에서 모니터 고치는 방법으로 검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니터 안에 고장이 나서 모니터 안에 기판에 배가 부른 콘덴서를 인두기와 납을 이용하여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전자 분야의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 전자과를 다니면서 저항이라든지 콘덴서라든지 대충 그 용도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거기다 전자과를 다니면서 인두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에 모니터를 열었을 경우 육안으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는 고장 표시된 콘덴서만 손쉽게 인두기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 방법에는 고장난 콘덴서를 구별해내는 데에 필요한 테스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교체해야 하는 콘덴서 구입 비용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뜯어서 눈으로 확인하기 직전까지 부디 제발 콘덴서가 불량이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뜯는 모니터 내부에는 배부른 콘덴서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배부른 콘덴서 주변이 검게 그을려 확실히 콘덴서 부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게 신기할 정도로 확실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니터를 열었을 때 정말 신기하리 마치 군대 군기 바짝 뜬 신병 훈련소 내무반 문을 열었을 때의 광경처럼 깔끔하고 고장이나 배가 나온 콘덴서는커녕 기판에 코를 들이밀어도 탄내 하나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보드 또는 메인보드에 유리 퓨즈가 나갔는지 또는 다이오드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유리 퓨즈는 없었고 테스터기가 없어 다이오드가 쇼트가 났는지 테스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테스터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번 일을 위해 구입하기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인두기 정도는 가격이 저렴해 구입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파워보드와 메인보드 둘 중에 고장일 확률이 많아 보여 두 보드를 구입해서 통째로 교체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파워보드는 비싼 건 3만원 정도였고 가장 저렴한 것은 옥션으로 12,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물건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인보드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4만원대였고 만약에 메인보드에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수리를 단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12,000원어치 과자를 사먹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파워보드만 구입하여 교체해보기로 하였고 옥션으로 저렴하게 판매 중인 12,000원짜리 파워보드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나 파워보드 기판 위에 모델명이 있어 검색창에 그 모델명을 입력하면 똑같은 물건이 기판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집 주변에 전자기기 수리점에 맡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모니터 수리 비용을 대충 눈으로 확인해 본 후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새 모니터를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인보드나 파워보드 등은 모두 해외에서 배송되는 것이라 혹시나 구입한 후에 원하는 물건 대신 벽돌이 들어져 있는 상자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옥션에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에 전원을 연결한 후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전원 표시 램프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파워보드와 파워보드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제가 가진 모니터의 증상과 똑같았기에 결국 마지막 방법인 파워보드만 사서 교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를 전부 풀었지만 아직 내가 못 풀은 나사가 있었는지 쉽사리 뒷면 커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찌어찌 분해와 파괴의 중간을 서성이다가 드디어 모니터 커버를 연 뒤에 제 손의 살점 일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과 플라스틱 드라이버에 엄청난 기스가 발생되어졌고, 자연스럽게 제 손톱에 큐티클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받고 상처만 얻은 뒤에서야 커브드 모니터는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 뚜껑 열기가 입에서 욕이 나올 지경으로 힘들다라는 한 수리업체 사장님의 영상을 시청하며 극도의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유튜브나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얻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더욱이 글로 읽는 것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해결법을 알 수 있어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많은 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비록 전자과 출신인 전자 분야의 전문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이 유튜브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따라하면 전자 부품 고장 발생 시 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본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고장이 발생되었을 시 유튜브를 통해 고장 수리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 해결했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모니터를 고치는 영상 제작을 완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워보드를 주문하고 배달되어지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다음번에는 파워보드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고장을 해결할지 또는 실패할지에 대한 결과 영상 2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결하기를 기다리시며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다음번 영상을 확인하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문방구 아들은 옥션에서 주문한 파워보드가 벽돌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히 배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예상했던 파워보드에 고장이 나서 새고로 교체했을 시 정상 작동하는 32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기약 없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쓸데없이 말이 많았네요. 사실 예상했던 대로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손에 약 좀 바르고 밴드 좀 붙이고 와야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